자, 민철이 일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That's so funny. You won't believe this. That's so funny. You won't believe this. 그것은? 그것은 매우 웃기다. 저것은 매우... 너는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헤이, 너 이거 믿지 않을 거야. That's so, 다짜고짜 That's so funny, you won't believe this!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뭐가 그렇게 웃긴지 궁금하겠죠.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That's so funny, you won't believe this. That's so funny, you won't believe this. 문장 두 문장인데요. 오케이, 누가 다 중에서? 누가 다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 이.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다 중에서? 양념씨 위에. 양념씨 위에 나 집어넣어서 하지 않을 것이다.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씨? 하다씨. Believe의 뜻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까? 예. What's going on? What's so funny? What's going on? What's so funny? 이 뜻은? 무슨 일이 벌어지니? 무엇이 매우 웃기니? Hey, that's so funny, you won't believe this! What's going on? What's so funny?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H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이. H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이. 계속해서 비동사, what is를 불려서 what's, what's로 써. What's going on? What's so funny? Hey, 그래서 이제 예, 아까 전에 That's so funny, you won't believe this 했으니까 this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this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Scientists say that calves are hurting deer when they fart and burp. Scientists say that calves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fart and burp. 무슨? 과학자들이 말한다. 소들이 상처를 다치게 아프게 하는 거인은 중요한 것을 지구 방귀를 끼고 트림할 때 오케이 그래서 연수하고 연수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오케이 요것만 해석하면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중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뜻은? 그들이 방귀를 끼고 방귀를 끼고 트림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공통점은? 누가 다가 완벽하게 다 들어있죠. 누가 다 누가 다 그들이 아프게 하는 중이다. 소들이 아프게 하는 중이다. 그들이 방귀를 트림한다. 인데 그들이 방귀 끼고 트림한다 앞에 when이 붙으니까 무슨 뜻이 됐고 트림하고 방귀 낄 때 방귀 끼고 트림할 때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지구를 암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중이다 근데 얘 때문에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중이라 는거 됐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점은 접속자 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hat do scientists say? 그렇죠. What do scientists say? 뜻은 무엇을 과학자들이 말하니? 그렇죠.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니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갖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얘는 what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are cows hurting the earth 그렇죠 when are cows hurting the earth가 되고 그 녀석의 뜻은 언제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니 그렇죠 하는 중이니가 되겠죠 언제 지구에게 상처를 입히니 언제 지구를 뭐 지구에게 안 좋은 일을 하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방귀 끼고 트림할 때 오케이 웃기죠? 네. 그러니까 반응이
You're kidding me. You're kidding me. 뜻은 넌 뻥치지 말아요. 그렇죠. 뻥치고 있네. 너 나 놀리고 있는 중이지. You are kidding me. 그랬더니 No, it is not a joke. It's not a dog joke. 뜻은 아니야. 그것은 농담이 아니야. 오케이. 자, 얘는 뭐 대시고 왔어요? That cause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burst and burp. 그렇죠. 소들이 방귀 끼고 트림 할 때 지구를 상처 입히고 있는 중이라 는 것은 이 분야죠. 오, 그러면 저 이거 하마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뻔했어.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No, that cause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burst and burp. It burp is not a joke. Okay, that cause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burst and burp is not a joke. 할 뻔했습니다. Okay. 그래서 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까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What is not a joke? 뭐가 농담 아닌데?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fart and burp is not a jok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A kind of gas comes out when they fart and burp. 오케이. A kind of gas comes out when they fart and burp. 무슨? 일종의 뭐? 가스가 밖으로 나온다. 그들이 방귀 끼고 트림할 때. 오케이. 그래서 a kind of ga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미리 답 듣고 싶으면 what comes out 오. when they burst and burp.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mes out when they burst and burp. What comes out when they burst and burp? Burp. A kind of gas comes out when they burp and burp. 누구보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터지. 이 이유는 이게 일종의 게스이고 안만 길어봤자 it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시죠. 그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다시 터지를 써야 되겠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and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보자. and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한 번 더. And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여기서 계속 막히네요. And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And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이 가스가 만드는 중이다. 공기를 매우 뜨겁게. 너무가 좋습니다. 오케이. 혹시 학교에서 이 가스가 무슨 가스인지 배웠어요? 아니요. 오케이. 메탄 가스고요.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뭐의 한 종류다? 지구 온난화 가스의 한 종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없다 치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렇죠. 어떤 상태를 묻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this gas making the air? This making the... Okay. 그래서 뭐라고요? How is this gas making the air? How is this gas making the air? 뜻은 어떻게 가스는 만드는 그 공기를. 오케이. 그래서 가스가 이 공기를 어떤 상태로 만들고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is gas making the air? 라고 물어봤더니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오케이. 묻고 답하기 How is this gas making the air? How is this gas making the air? 했더니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예, 훌륭합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동사 is. 예. 그랬더니 자 이과의 주요 이과에서 배워야 할 목표 문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How interesting. How interesting it is. How interesting it is. 무슨 소리예요? 정말 재미있군. 이거 정말 재미있군 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 구호를 보고 뭐라 그러고 감탄 느낌표를 하고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평범한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뜻인데 조금 덜 감탄하는 느낌의 문장 읽어볼까요? It is very interesting. It is very interesting. 그거 정말 재미있구나. It is really interesting. It is so interesting. 해도 되고요. It is very interesting. 해도 되는데. 오케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보냅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짧게 만듭니다.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이름 씨가 있다 없다. Interesting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그렇죠. 이름 씨 있어 없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지금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름 씨 있어 없어? 없어. 이름 씨 없으면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한다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뭐로 시작한다? How로 시작하고요.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이름 씨가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Mm-hmm. 읽어볼까요? She's a very pretty girl. She's a very pretty girl. 뭔 소리예요? 그녀는 매우 예쁜 여자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예쁜 여자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오케이. 그래서 깜짝 놀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얘로 보냅니다. 얘는 또 없어집니다. 너무 길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깜짝 놀라는 이유가 이렇게 있죠? 네. 이름 씨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쁜 소녀구나 그녀는 하고 싶으면 감탄문 어떻게 만드느냐? 오케이. 읽어볼까요? What a pretty girl she is. What a pretty girl she is. 이렇게 감탄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어차피 girl이면 she죠. 네. 그래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What a pretty girl. What a pretty girl. 이렇게 감탄문 만들기도 합니다. 감탄문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뭐랑 뭐가 있는데 How what? How랑 what이 있는데 어떨 때 how를 쓰냐?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이름씨가 없으면 how, 이름씨가 있으면 what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Yes, scientists say the what cow makes 130 kilograms of gas every year. Okay, scientists say. Scientists say that the one cow makes. That the one cow makes 130 kilograms of this gas and 130 kilograms of gas. 130 kilograms of gas every year. Every year. Scientists say that the one cow makes 130 kilograms of gas every year. Scientists say that the one cow makes 130 kilograms of gas every year. 예, 뜻은 일단은 그래라고 했고요. 과학자들이 말한다. 한 마리의 소가 만드는 것을 130kg의 가스를 매년 그래 과학자들은 한 마리의 소가 매년마다 130kg의 메탄가스를 만든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scientists say? What do scientists say? 그러면 이렇게 없애고 아이고 여기까지 없애주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오. How long? How many kilograms of gas? 그래 몇 킬로그램의 가스 하고 싶으면 how many kilograms of gas? 몇 킬로그램의 가스? How many? How many kilograms of gas? How many kilograms of gas? 몇 킬로그램의 물? 130. 아니 몇 킬로그램의 물?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kilograms of water? 몇 킬로그램의 물? How many kilograms of water? 몇 킬로그램의 음식? How many kilograms of food?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131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kilograms of gas? Does the one cow make every year?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kilograms of gas does the one cow make every year? How many kilograms of gas does the one cow make every yea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one cow makes 130 kilograms of gas every year. Okay, does를 안 넣었네. Okay,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kilograms of gas does The one cow make every year. How many kilograms of gas does the one cow make every yea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one cow makes 130 kilograms of gas every year. Okay, the one cow makes 130 kilograms of gas every year.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The 하나씩 does. Okay, 됐더니 That's a lot. What? Surprising news. That's a lot. What surprising news? That's a lot. What surprising news? Okay. 그것은 많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다. Okay.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다. 130 kilograms of gas every year.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130 kilogram의 gas는 많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130 kilograms of gas is a lot. 이렇게 원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평범한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평범한 문장으로 바꾸면 뭐겠어요? It is 이거? 그렇지 Very surprising news. 오케이, 이것은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It is very surprising news. It is very surprising news. 그러면 It is라서 놀라요? Very surprising news라서 놀라요? Very surprising news. 라서 놀라니까 아이고 감탄하는 느낌을 줘볼까? 오케이, 이름씨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있어요. 누군데? 뉴스. 그렇죠. 그러니까 얘 사라지고 얘 대신에 how에요? what이에요? What? What surprising news it is? 했으니까 이제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감탄문. 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잘했고요. 프린트 챙겨가세요. 고맙습니다.